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네,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플랫폼 내 컨텐츠 서비스 항목을 단계별로 나눠서 웹과 앱과 이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1차로 목표로 한다. 그래서 B2C 대상으로 한 단계별, 그래서 이것도 각각에 대해서 속성별로 또이 시스템을 원만히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더 많은 방향성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1차로 가장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X부터 만들어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개요 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범위는 PC, 모바일 전체로 잡고요. 오픈웹에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 OS에 관련된 부분이고, OS 중에서도 많이 쓰는 OS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다 다르고, 뭐 iOS는 하나겠지만은 최신 버전 위주로 되겠지만은 안드로이드는 뭐 이렇게 버전이 많죠. 그중에 그 통계 분석을 봐서 유저 수들이 많은 위주로 진행하고요. 서비스 목표 컨텐츠는 1일 유저 수가 100만이 수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커머스는 하루에 유저 수가 50만이 가능한 수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해서 어떤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게 많다면 10만, 5만 이렇게 낮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개요 세 번째 콘텐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컨텐츠에 대해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합니다. 컨텐츠의 형식과 관리, 구매 방식, 사용 방법, 보안 처리, 뷰어, 플레이어, PC와 앱, 서비스 방식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어떻게 상세하게 할 수도 있고, 각 항목별로 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정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와 플레이어는 별도의 또 개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 PC와 앱과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보안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 컨텐츠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개요 4,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유료화 모델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이 정책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플랫폼 내 컨텐츠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과 구매 방법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설명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플랫폼이 좋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따르고 싶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와 만드는 방식.
이게 꼭 필요합니다. 시장에 우선 선점한 플랫폼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전체로 할 수도 있지만 구축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일부 부분 벤치마킹하고 아 또 어떤 플랫폼에선 이게 좋아 그래서 이것도 해서 어떤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또 유료화 모델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케어,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 이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커머스 상품 공급 및 정책, 운영 방안 등도 사례를 들어서 작성합니다. 오픈마켓, 쇼핑몰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기술하고요. B2B, B2C 확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합니다. 우선 어떤 상품과 어떤 정책으로 해서 이커머스를 할 거냐. 그 안에는 또 상품이 일반 쇼핑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아 그러면 여기 플랫폼 안에는 쇼핑몰 시스템이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쇼핑몰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겠구나. 그 안에는 또 디지털 컨텐츠와의 연계성도 또 포함이 되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케어 6. 이커머스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웹 기반으로 만드는데 뭐 오픈웹이든 뭐 하게 돼도 결국은 웹입니다. 이 이커머스를 모바일용으로 앱으로 또 확장할 수 있게 그래서 모바일 앱에 이커머스를 확장한다. 또 별도 플랫폼 내 이커머스 모바일 전용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시스템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바일 앱에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UI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또 그 모바일 앱에 최적화된 또 가벼운 이커머스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케어 부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케어 7 통합 CM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CMS 구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시켜서 그림으로 해서 보여주면 최고입니다. 공급자가 있고 통합 CMS 시스템이 있고 소비자 구조로 상세히 도식화합니다.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중간에 어떤 통합 CMS가 있는데 CMS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간다. 이 CMS에는 어떤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기술팀하고 미팅해서 이 부분을 정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서비스 개요 8 RFP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청서를 RFP라고 하는데 이 일정은 표로 정리합니다. 엑셀 표로도 할 수 있고 뭐 구글 캘린더에 뭐 표 기능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회사 내규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회사 내부의 플랫폼에 1차, 2차 목표 일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1차 연도에는 1차 몇 월, 2차는 다음 연도식으로 일정을 잡아놔야 또 이렇게 서로 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일정, RFP 일정을 꼭 잡아놓고 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